한국 GM의 쉐보레 스파크와 말리부, 트렉스 등 주력 차종의 판매가 일제히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 GM은 지난 6월 내수 시장에서 9,529대, 해외 27,017대 등 총 46,546대를 판매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내수 판매는 올해 들어 월 최다 판매를 기록했으며 전월 대비 24.2%가 증가한 수치다. 디자인과 안전 사양을 대폭 강화해 새롭게 선보인 더 뉴스파크는 판매 첫 달에만 총 3,850대가 판매됐다. 지난 5월 대비 51% 증가한 실적이다. 전기차 볼트 에브는 총 1,621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056%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 5월 내수 시장에 1,014대가 판매된 볼트 에브는 두 달 연속 1,000대 이상 판매 기록을 이어가며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선점했다. 2018 부산 모터쇼에서 소개된 이코녹스는 초기 선정 물량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385대가 고객 인도를 완료하며 쉐보레 브랜드의 SUV 라인업 실적 강화를 하긴 했다. 데일 설리번, 데일 설럽은 한국 GM 영업 서비스 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내수 판매가 스파크와 말리부, 트레스 등 쉐보레 판매 주력 차종의 실적 개선으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달에는 글로벌 누적 판매 50만 대 돌파를 기념한 말리부 가격 인하와 현금 할인, 파격적인 할부 프로그램 등 강화된 고객 프로모션을 통해 하반기 판매 성장세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쉐보레는 지난 5월 11일부터 매일 한 명씩 스파크를 경품으로 내걸고 전시장 방문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18일까지 총 100명의 당첨 고객에게 스파크를 증정한다.